1세트와 반대로 웰컴 저축은행이 3개가 나왔고요. 예. 그 3개 중에 2개는 김예은 선수가 성공을 시키고 마지막 마무리 됐을 때 히가시 우치 선수의 정말 쓰리뱅크는 놀라운 득점이었어요. 예.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고, 3세트 남자 단식 15점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웰컴 저축은행에서는 이상대 선수가 나서고요. 네, 아, 완벽한 라인으로 정확하네요. 예, 첫 득점 성공시키는 이상대. 이상대 선수도 이번 시즌 투어 대회 첫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팀리그 이번 시즌에 또 이상대 선수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합류를 했는데, 예. 그렇죠. 사실 굉장한 강팀이었죠. 예.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니스 팀에 또 같은 동양인 김인권 선수까지 이제 한 팀에 합류가 되면서 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지금 이상대 선수입니다. 사실 이상대 선수가 대체 선수로 뛰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예. 당시에도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팀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었는데, 자, 말씀해주셨던 우리 김인권 선수. 많은 힘이 될것 네. 같습니다. 이상대 선수는 지금 뭐 자신의 플레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팀 내에서 지금 다승, 네. 야, 다시상봉. 1위에요. 그팀 내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카드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방금 2세트를 웰컴에서 또 가져오면서 약간 분위기 반전을 해놨기 때문에 예. 또 지금 이 3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흐름을 좀더 오늘 끌고 가야만 사실 웰컴 저축은행 뭔가 좀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데, 예. 그렇죠. 이상대 선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점수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라운드에서는 웰컴 저축은행이 1승 2패, 승점 2점인데, 이 1승이 마지막 세트까지 가서 간 승리였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만 지금 또 놓고 보면 지금 이상대 선수에게 굉장한 또 기회일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그렇죠. 예. 상대 선수가 또 지금 뭐 블루 어네젤스 팀이고 예. 거기에 또 사파타 선수기 때문에 오늘 확실하게 지금 이 경기에서 이상대 선수가 해준다면 승점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는 웰컴 저축은행입니다. 예. 안전하게 짧은 쪽으로 지금 뭐 방향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예.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5점 파이런 이상대. 아, 초구부터 지금 5연속 득점인데, 1이닝이다 보니까 지금 사파타 선수는 그렇죠. 아직 출전도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득점도 득점이지만 일목적구했던 노란공의 위치도 원하는 지점까지 정확하게 지금 보내주면서 득점이 됐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 뱅크샷으로 넣어치면서, 지금 공을 먼저 맞추고 갔네요. 아, 자, 득점이, 아, 아. 여기서는 맞지 않습니다. 아, 지금 원뱅크가 아니었고, 네. 정말 얇은 두께로 공을 먼저 맞추고 진행을 시켰는데, 예. 아우, 이 공이 또, 저 노란 공 앞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1이닝에서 5득점 기록하고 자리에 돌아간 이상대 선수. 사파타 선수가 앞선 남자 복식 경기에서 6점 하이런을 기록하면서 지금 감은 조율했어요. 그렇죠. 오, 이 공이 길게 빠지는데요. 첫 시작은 점수로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조금, 분명히 회전량을 많이 사용하면서 예. 긴 쪽으로 시도를 했는데, 자, 이번에도 뭔가, 1세트에서도 한 차례
사파타 선수의 저런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예. 저 오늘 뭔가 테이블에 약간 네, 불만스러운 표정이 좀 있습니다. 사파타 선수. 걸어서 됐어요? 좋은데요? 들어갔습니다. 7대0입니다. 원뱅크로 점수 연결. 확실하게 뭐 분리를 시켜내면서 정확한 라인에 원뱅크 득점이 됐습니다. 예. 자, 옆돌리기로 이어졌고요. 네,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또한 번의 득점. 1이닝에서는 5득점, 2이닝에서도 3득점에 다득점. 자, 계속해서 점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말 선수, 본인의 경기가 아닌데도, 예, 네, 정말 몰입해서 그렇습니다. 이상대 선수의 공에 몸을 쓰는, 네. 팀원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몸이 쓰이게 돼 있습니다. 예, 아하. 키스가 났습니다. 하지만 3점 기록한 이상대 8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아, 이상대 선수가 상당히 어려운 또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예. 네. 또 회전을 줄여서까지 대회전을 아주 긴 쪽으로 지금 만들어내려다가 저 노란 공에 지금 방해를 받았고요. 예. 옆돌리기 직접 받습니다. 3세트 2이닝에서 첫 득점. 이상대 선수가 1, 2이닝에서 모두 다득점으로 앞서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득점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죠. 2이닝제예요. 근데 사파타 선수의 감각은 저희가 1세트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오늘 괜찮다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 뭐한번 살아나게 되면 다득점이 굉장히 손쉽게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아. 오, 여기서 이거는 행운의 뒤쪽 쿠션이 있는데 득점이네요. 아하.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짧아져서 먼저 나갔던 공이 지금 코너를 아주 바짝 돌아 나오는, 예. 네. 지금 아주 절묘한 코스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노리고 치는 사실 시도는 아닌데, 예, 자, 그래서 네. 미안함을 표시합니다. 여기서 뱅크샷까지 연결이 됐고요. 되돌아오는 3뱅크. 놓치지 않고 성공을 시켰습니다. 앞서 뭐 공격에서 실패를 했던 이상대 선수가 사실 네, 이런 상황이 올 거는 조금 네, 예측을 하지 못했을 텐데 예. 사파타 선수는 네, 사실 뭐 운도 따라주고 뭔가 이렇게 상황이 오면 얼마든지 지금 뭐 해낼 수 있는 사실 지금 이 PBA 무대를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도 사실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실력자잖아요. 그렇죠. 예. 매 투어 대회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 네. 팀 리그에서도 그 실력을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이렇게 첫 번째 공을 딱 받았을 때 수비를 할지 공격을 할지 계속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으로 하거든요. 예. 근데 우선 맞추려고 했을 때가 가장 뭔가 빛이 나지 수비를 생각하다가 실패했을 때안 좋은 상황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6점째가 기록됐습니다. 이제 두점 차까지 추격한 사파타. 네, 선수 워낙 짧은 경기고 한 예. 세트에서 끝나다 보니까
신중에 사실 기하면서 경기를 하죠. 예. 네, 과감하게 여기서 지금 브릿지가 잡혀 있는 상황인데 투뱅크 시도로 지금 이런 부분은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인 거예요. 예. 자, 조금만 얇게 맞았어도 가능했던 상황인데요. 네. 딱 일목적구 맞으면서 분리가 되지 않고 너무 두꺼운 두께로 네,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진행이 예. 돼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6점을 따내면서 이제 추격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서 자, 뱅크샷 시도도 가능해 보이고요. 네, 되돌아오는 세워치는 공격이었네요.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내 공의 위치가 사실 세워내기 너무나 어려운 지점이었는데, 예. 뭐 이렇게 세워낼 수는 있는데 회전량 조절이 또 너무나 예민한 각도다 보니까 뭐 일찌감치 밀리고 지금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빗겨치기로 대회전. 출발한 순간에 완벽하다. 잘 맞았습니다. 자, 한점 차가 됐어요. 턱 밑까지 추격한 사파타. 그렇죠. 8대 0 상황에서 뭐 지금 같은 상황 팀리그에서는 정말 자주 나오는 상황이죠. 예. 이제 동점 내지 역전을 노립니다.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하얀 공 쪽으로 빗겨치기는 너무나 좀 각도가 어려워 보이는 배치이고, 예. 지금 뒤돌리기를 하기에도 쉽지가 않아요. 네. 빗겨내는 선택도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뭐 옆돌리기로 직접 시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그냥 3회전으로, 네, 한 바퀴 더 돌리는 시도인데요. 자, 여기서, 이 대회전이 약간의 실수가 있는 것 네. 같긴 한데. 충돌이 났습니다. 예. 자, 결국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파란 공이 조금 덜 움직이면서 지금 방해가 된 거죠. 예. 마지막에 살짝 키스가 나면서 제2 목적구까지는 정확하게 도달이 안 됐습니다. 자, 뒤돌리기 성공. 네. 드디어 이상대 선수가 네, 멋지게 또 하나 해결을 해주면서 예. 살짝 흐름을 지금 조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같이 뭔가 시원하게 공격을 해줄 때는 확실한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사실 뭐 다음 공 배치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 가장 뭐 경기가 잘 풀릴 때는 다음 공 배치들이 알아서 서주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죠. 회전을 빼고 직접 이 공이 가나요? 어우. 아하. 네. 한점 기록하고 물러나는 이상대 선수. 이상대 선수도 지금 사실 깜짝 놀랐어요. 예. 뒤돌리기 각도를 뭐 길게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예. 네. 오히려 너무나 길게 지금 진행이 되면서 노란 공의 왼쪽 방향으로 득점이 될 뻔한 상황이었는데 예. 참 아쉽네요. 아, 완벽한. 네. 네. 점수 만든 사파타. 두꺼운 두께로 출발이 되면서
투 이후에 회전량이 네, 정말 잘 걸린 예, 앞돌리기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공이 지금 굉장히 또 이렇게 좋게 연결이 되는 흐름이 좋아지면 포지션 플레이도 잘 되고요. 네. 9대9 동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득점을 또 해내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파타 선수가 좀더 해결을 해줘야 되는 예. 그런 배치가 왔습니다. 남자 단식 3세트 15점 경기. 목적구들이 우선 코너 근처에서 조금씩 떨어져 있고 저 길이 뭐 눈에 딱 들어오는 길은 별로 없어요. 예. 빗겨내면서 마지막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주 시원하게 공략을 해봤고 이런 플레이들은 정말 감각적인 플레이입니다. 네. 예. 저 파란 공이 하얀 공 바로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 또한 사실 행운이 따랐던 예. 모습이었고 얇은 두께 됐어요. 정확합니다. 다시 앞서 나가는 2, 3대. 많은 회전에서 딱 정확하게 본인이 원했던 두께 예. 공략이 됐던 뒤돌리기. 자, 길목을 살피고 있는 이상대 선수. 아, 지금 동료들은 한 명도 앉은 선수가 없어요. 네. 확실히 3세트가 주는 사실 무게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경기로 치면 팀의 에이스가 나선다는 느낌이잖아요. 성공합니다. 3대 3대는 상대에게 예, 다 읽지도 못했네요. 예. 너무나 뭐 심오한 말을 가지고 오셨네요. 자, 앞돌리기로 지금 이상대 선수도 뭔가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네, 감각적인 플레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 위주의 공격을 하다 보면 사실 배치가 좋게 쓸 수도 있고 예. 안 좋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풀어나가면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야, 성공. 뱅크샷으로 단숨에 2득점. 오,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 네. 사실 놀랄 만한 득점이에요. 지금처럼 완벽하게 코너 쪽으로 그것도 지금 같은 스피드로 들어가야 예. 이렇게 득점이 되는데, 와, 잘 네. 졌네요. 저는 걸어치기를 칠줄 알았는데, 예. 넣어치기가 되니까, 그렇죠. 예. 지켜보는 팀원들도 상당히 뭐 놀랄 만한 득점을 시원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대 선수 계속 시도합니다. 자, 뒤돌리기 5 쿠션. 자, 뒤쪽 코너로 돌아서. 좀 더. 네, 성공합니다. 좋아요. 3세트의 세트포인트 이상대 선수. 하이런과 함께 한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정말 참 잘해주고 있는 네, 이상대 선수. 예. 사파타 선수는 세트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 목적구들이 가까이 있고 눈에 훤히 보이는 사실 배치거든요. 중앙에 좀 목적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사실 조금 정확도가 필요하지만 예. 자, 짧아지면서 갑니다. 정확하게 성공됐습니다. 15대 9. 웰컴 저축은행이 남자 단식을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1대 1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참 사파타 선수 최고의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예. 멋진 경기를 펼친 이상대 선수. 네. 사실 팀에서 승률이 가장 높은 선수가 이상대 선수다. 네. 예.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좋은 결과 만들어냈습니다.